날씨가 추워요. 예. 일단 본인의 사주를 딱 보니 사실은 내가 원치 않는 인생에 접어들었다. 이렇게 보면 보여줘요. 사주가 사실은 이 사주가 아주 뭐잘 먹고 잘 사는 사주도 아니지만 못 먹고 못 사는 사주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난한 사주인데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는 길은 괜찮지만 남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많아요. 특히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제가 많으면은 형제 한 명이 뭐 힘들어지면 도와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사주고 결혼하셨죠? 결혼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내가 잠깐 보니까 아기를 둘을 갖고 있어야 돼요. 더 하나예요? 있어요. 보면은 셋이. 셋. 요즘 같은 시대에 셋 낳기 쉽지 않은데. 근데 본인은 둘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신랑분하고의 뭔가가 또 있겠지. 신랑분을 보면은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. 근데 왜 어쨌든 집에 있기가 싫어요? 뭐가 답답하다 그래. 집에 있으면. 그런 게뭐 때문에 그런 건지 나오나요?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. 란 거는 본인도 조금 지쳐 있어요. 뭐 신랑은 신랑이지만 애들 때문에도 지금 뭐 애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줄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육아에도 지치죠. 근데 본인만의 또 시간이 별로 없어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명뭐밥 먹이고 나면은 한 명은 분유 타 먹여야 되고 한명 학교 가면 한 명은 또 어린이집 보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틀에 박혀서 사니까 이제 답답함이 있는 거죠. 그렇다고 뭐 외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딱히 또 나와도 갈 데가 없잖아. 어디 갈데 있어요? 나오면? 없어요. 아, 시장 있죠, 시장. 그러니까 시장도 뭐 내가 뭐내거뭐 사러 가고 먹으러 가고 그러는 게 나를 아니라 위한 시간은 거의 없다고 장을 봐야 또 가족들 먹일 거 아니야. 근데 엄마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고부간의 갈등,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됐든 이 시어머니가 고부죠. 갈등이 좀 심해요. 근데 이 양반은 원래가 그래요. 원래가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아. 저랑 특별히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, 그러면.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,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, 내가 시집을 와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, 아,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지만, 나도 모르게 그게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해서 내가 혼났는데, 혼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, 잘못했으니까, 아,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보여요. 시어머니 같이 살아요? 그래야 간섭이 더 많아지겠지. 근데 이제 둘이가 원래 같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. 그냥 고부간의 갈등 정도가 아니고 그런 이제 원인 그 이유가 근데 뭔지 궁금한데.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본인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게 보이는데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야? 결혼할 때뭐 문제 있었어요? 뭐다 욕심도 많고 이제 눈이 높다 보니까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그러니까 뭐가 좀 사건도 있긴 있었어요. 결혼할 그냥 때. 결혼할 때 뭐가 탐탁치 않았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거지. 뭐 제가 모르는 그런 그렇죠. 건 아닌 그런 건 거지. 아니고 영적으로 뭐 조상의 합의가 안 되고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양반은 그게 아니라 소리가 나와요. 그러니까 결혼 당시에 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
쉽게 얘기하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. 예. 원래도 성격이 좀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게 있고. 맞아요. 예. 뭐 예를 들어서 1, 2, 3이야. 예. 어? 1은 옛날 거고 2는 어? 조금 지난 일이고 3이 현재인데 3 현재 일을 얘기하다 보면 2번 나와야 되고 아, 2번 얘기하다 예. 보면 1번까지 나와야 되는 성격 이게 아. 성격이 그래요. 시어머니가 근데 또 신랑분도 똑같아. 똑같다니까. 예. 근데 어떻게 살아? 사는 게 대단하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본인 혼자 예. 꽁꽁 싸매고 그러는 거야. 그렇다고 예. 본인하고 누군가 뭐 대화를 해서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까놓고 얘기를 해서 뭔가 예. 이렇게 마음을 털어놔야 되는데 예. 본인만 마음의 짐이 늘어나고 예. 마음의 병만 생기는 거지. 예. 그럼 털어놔도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여기 있지 않. 그리고 또 시어머니하고는 얘가 해봐야 예. 똑같아요. 예. 어 알았어. 이제 너랑 나랑 잘 지내보자. 그래놓고 다음 날 아침이면 또 그러는데. 딱 보면은 제일 먼저가 딱 그래요. 화장실 갔다 오면서나 냉장고 문 열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. 아 맞아. 어 맞지.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가 뭐 그게 괜찮았으면 예. 뭐 좀 나중에는 좀 아유 살다 보니 얘도 이럴 수 있지 애들 예. 키우고 뭐 하니까 이럴 수 있지 생각을 하지만 예. 결혼 당시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얘는 왜 이러지?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. 예. 이 생각이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손주들 낳고 예. 또 이렇게 살면 예. 사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지 시어머니 때문에 예. 본인이 부부관계를 유지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. 예. 그렇잖아요. 예. 부부라는 게 뭐야. 남자하고 여자하고 좋아하는 이상의 감정이 생기는 게 사랑이고 예. 사랑으로 인해서 사는 거지 시부모 얼굴 보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. 예. 그렇다고 뭐 시부모가 전적으로 뭘 뭐 둘이 주선을 해가지고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. 나라도 못 살겠다 이런 엄마랑 이런 시어머니라면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이때까지는 맨날 막 싸우고 뭐 풀고 반복이라서 지쳤다가 이제 나도 그냥 애랄 모르겠다 약간 그 단계까지 왔는데 어머니가 지금 많이 몸이 안 좋으세요. 많이 지치고 뭐 입을 댈라 해도 댈 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 그 단계까지 왔거든요. 근데 그래도 또 그래. 응? 그 와중에도 또 그러니까 문제지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네. 입을 가만히 못 두는 거야 네. 어떻게 보면. 완전.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다다다다 네. 이렇게 나와. 근데 어떻게 본인은 며느리야. 뭐 어른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. 참고 네. 살든가 아니면은. 어머니하고 부딪힐 일을 좀 뭐 한 예. 집안에 있어도 좀 부딪힐 일을 좀 줄이든가. 예. 그럼 저랑 그 안 맞다는 게 그러면은 아니, 그거는 처음에 그런 거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. 그런 거고 예. 어머니 성격이 또 그런 거고. 이 양반은 처음에 예. 좋은 사람이면은 그냥 무조건 다 좋아. 좀 그런 게 있어요. 예. 예. 이 사람 인상 좋네 이렇게 보잖아요. 예.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좋은 거야.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찍힌 거래요. 그러니까 아이고 처음에 좀 잘 좀 보이지. 그게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고 좀 이야기가 지금 좀 그런데. 근데 이런 경우가 뭐냐. 네. 진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지.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무슨 큰 잘못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잘못 안 하는 게 잘못이라니까? 아 그래요? 응. 오해가 약간 있었던 그런 게 있거든요. 잘못 안 하는 게 잘못이고 네. 어? 잘못하는 거는 더 잘못이고 아 그러니까 큰 그게 아닌데 큰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이 직성이요 자체가 그래 성격이 근데 또 지 딸들한테는 엄청 잘해줘요.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
이거는 뭐 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고 결혼 당시 때 그게 문제인 거지. 그건 아니야. 근데 어떻게 그래도 본인도 부모님이 계시잖아. 엄마가 있고. 그래도 여자들의 서러움이 시집살이야, 사실은. 시부모하고 융화가 잘 되면 힘든 게 별로 없는데 가장 힘든 게 그거야.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? 시어머니하고는 잘 맞는데 친정엄마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. 그런 게 뭔가가 안 맞는 거지. 당신이 엄마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은 신랑하고 사니까 신랑하고만 맞으면 되는 거지. 물론 뭐 인간적으로 시어머니하고도 좀 사람이 이게 합이 들어서 좀잘 맞으면야 더 좋지. 근데 이분은 합이 든다고 해도 이분 자체 성향이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. 그래도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아유, 저렇게 오죽하면 내 그럴까? 아유, 내가 못난 부분도 있나 보다. 또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본인이 나중에 우울증이나 이런 게안 와요. 왜냐면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한테 가거든. 응? 저는 이제 그렇게 이겨내고 이제 뭐 풀기도 하고 하는데, 어머니 본인이 이제 더 그런 걸막 꼬집으면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. 없는 병도 자기는 자기가 만들어서 병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야. 그러니, 어쩔 때는 보면은 그냥 보는 그 자체가 다 미울 때가 있는데, 이 사람 눈에서 볼 때는. 그래서 그런 거지. 다른 거는 안 보여요. 제가 막 특별히 큰 죄를 졌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첫 이미지가 딱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뭐 부딪혔는데, 그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. 그러니까 왜 처음에 시어머니한테 좀 이쁘게 보이고 좀 상냥하게 보이고 잘좀 보이지 왜 첫번부터 찍혀가지고 그래 하다가 이제 좀 적응이 안 됐던 거죠, 그때는.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앙금이 그거 말고는 그럼 없어요 막더막 잘하면 뭐 역효과가 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? 잘해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해도 이 사람은 그중에 트집이 있어요 그럼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도 그대 없겠네. 그래도 살아계시는 동안 잘해야지. 그제 나름 그래도 선에서는 하죠.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 어머니라고 하면 그래도 내 부모다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. 뭐 이분도 그러니까 젊은 우리들이 들을 때는 아,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도.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뭔가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. 근데 나는 본인이 나중에 또 애들 시집장가 보내서 훗날에 똑같은 거 할까 봐. 그럴 것도 근데 같아. 성격이 근데 완전 틀려요, 저랑은. 근데 성격이 틀려도 너무 틀려서 또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. 또 근데 성향이 너무 우리가 틀려서. 악습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악습은 안 바뀌어요. 아, 난 애들 나중에 후배들 들어오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. 근데 지가 똑같이 하고 있어. 그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배는 거거든.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도 이제 잔소리가 늘어날 수 있죠.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.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내 신랑이 어머니면 또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애들한테는 또 할머니고. 그렇다고 또 이분이 또막 살고 막 이렇게 하는 성이 저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편하게 잘 모시고 사시는 게 근데 그 본인의 방출구를 좀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애들 다 해놓고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예 나가지를 못하게 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집에서라도 해야지 한다니까. 뭐 집에서는 해요. 그래서 뭔가 표출을 할수 있는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든지.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.